안녕하세요, 석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필입니다. 저는 찰스입니다. 오늘 나눠볼 주제는 이제 목재에 대한 부분이죠. 중점적으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 그리고 또 저희가 대답해드리기 좋은 내용들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음향목이 뭔가요, 찰스님? 뭘까요?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목재의 성질이 악기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밀도, 강도, 그리고 그 소리까지 그런 목재를 보통 의미를 하는데 가공하기가 힘들어서 쓰기 어려운 나무도 있고 소리가 별로 안 좋아서 쓰기 안 쓰는 나무들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꼭 그게 이 나무는 음향목이다 하고 뭐 종류가 나눠져 있다기보다 여태까지 여러 악기 제조사들의 경험에 의해서 축적된 뭐 그런 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얇게 가공하기 힘들거나 만들어봤는데 소리가 안 좋거나 하는 걸 빼고 나름 지금까지 선별된 것들이 음향목 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런 변형, 갈라지는 현상, 내구도 뭐 그런 것도 영향을 분명히 미쳤겠죠?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는 계속 덥거나 춥거나 온도가 어느 정도 항상 1년 내내 유지되는 환경에서 나오는 나무들이 결이 항상 거의 고르게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특정 부분을 잘라서 사용을 했을 때 고른 소리를 내줄 수가 있어서 보통 북미 쪽에 추운 지역 아니면 중남미 쪽에 더운 지역 동남아시아 쪽에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나무 뭐 이런 나무들이 보통 많이들 쓰죠.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이런 데서 나오는 나무들은 음향목으로 쓸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일반적으로 말하는 음향목 외에 다른 나무로는 기타를 전혀 못 만드나? 소나무? 가로수 같은 걸로는 못 만들어요? 시험적으로 만들어졌던 모델들이 있긴 한데요. 박달나무를 통으로 깎아서 만들었던 나무도 있었고 예전에 지우드에서는 전시회 출품용 모델이었긴 한데 버드나무로 만든 나무도 있었어요. 축구판을. 우리나라 같이 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 나오는 나무들은 그렇게 실제로 가공되기 전에 건조 기간과 건조 조건과 이런 게 아주 말도 안 되게 힘들다고 3년 그냥 밖에다가 비를 맞고 뭐 바람 맞고 이러면서 그냥 던져놓고 3년 안에 들여서 제대로 건조하고 또 3년 뭐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 쓸만해진다고 수종 하나를 테스트하는데도 뭐 막 지금만 얘기한 것만 6년, 10년 이렇게 걸린다는 얘기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뭐 미국의 테일러나 마틴 같은 그런 브랜드들은 이미 그 정도의 규모와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데가 더 많잖아요. 일단 기타 제작에 쓰이는 나무 중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나무가 단 한 개도 없어요. 전량 다 수입해야 되는 게 제일 문제고 목재를 들여오면 가공할 수 있을 때까지 건조하는 기간이 오래 필요한데 1년을 건조를 한다 만약에 그러면 지금 들어온 목재는 1년 뒤에나 쓸 수 있는 거고 그럼 지금 기타를 만들고 있는 목재는 1년 전에 들어온 목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1년분에 매일 양. 기타를 제작할 만한 양을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만큼의 경제적 여건이 되는 우리나라의 제조사가 뭐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근데 그게 이제 1년이 아니라 2년, 3년 이렇게 된다 그러면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네, 기술력은 있어도 좋은 재료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선 그만큼의 좋은 기타가 나오기는 힘들다.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네요. 나무도 자라는 환경도 아니고 네. 그거를 뭐 말리고 뭐 이런 하는 환경도 안 되니까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힘들 수밖에 없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래도 괜찮은 퀄리티를 계속 만들어내는 브랜드들이 몇 개 몇 군데 있으니까 그런 건 진짜 참 어떻게 보면 고마운 것도 맞고 그렇죠. 수고가 많으시겠구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겠죠. 파이팅! 네. 마틴이나 테일러 같이 이렇게 크고 오래된 회사들은 나무가 얼마나 있을까? 뭐 마틴이나 테일러 이런 데들도 그렇고 해외 유명한 뭐 제작자들 그리고 좀 중소 유명한 브랜드들 이런 데들 보면은 기본으로 목재 건조 기간이 2년, 3년 이제 이 정도 된다고 하고요. 좀 이제 큰 브랜드들은 특히 마틴 같은 데가 역사가 훨씬 기니까 그냥 얼핏 가끔 회사 소개 사진만 몇 장씩 나올 때 있는데 목재 창고 이런 데 보면은 뭐 거의 제일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는 이케아 가보셨죠? 이케아 같은 분위기예요. 아 대박이다. 공장에 이렇게 이만 와 나는 그냥 목공소에서 적당히 나무 해갖고 기종을 맞춰서
만들어도 소리는 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가구에 쓰는 목재보다는 기타에 쓰는 목재가 훨씬 고급이거든요. 그거 거기에 있는 아무리 좋은 나무 골라도 기타는 못 만들어요. 이거 확실한 겁니까? 영상에 넣어도 됩니까? 네. 이야. 근데 기타는 나무인데 곰팡이가 피거나 막 이렇게 상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상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기타 겉면만 겉면만 보이잖아요. 겉면에는 보통 그게 나무 표면이 아니라 핀시 칠이 되어 있으니까 아. 그 겉으로 보이는 면이 곰팡이가 쓸진 않지만 통 안쪽은 뭐 어떻게 됐을지 사실 아. 모르죠. 썩은 내가 나기도 하죠. 아, 통 안쪽에서. 그러네, 그거였구나. 저는 실제로 사운드홀에서만 딱 봤을 때도 곰팡이 생기타도 뭐 많이 봤고. 못 본 것뿐이군요. 네. 그럼 기타 바디에 사용되는 목재들이 있어요, 그렇죠? 상판에 주로 사용되는 목재들이 있고 축구판에 주로 사용되는 그런 목재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왜 스프루스는 거의 상판에만 사용되는지 왜 로즈우드는 축구판에만 사용이 되는지. 일단 저희도 보통 많이 말씀드리는 영어로 탑, 우리가 말하는 상판이나 전판 제작 쪽에서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사운드보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판에 줄이 달려 있어서 그 상판이 울리면 축구판에서 소리를 받아서 반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축구판은 토너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톤 상판의 그 줄의 진동을 받아서 울려야 되기 일단 소리가 제대로 나기 때문에 스프루스를 제일 많이 쓰는 이유는 무게 대비 강도가 가장 좋은 나무 중에 하나라서 거의 모든 축구판 목재들이 상판재보다는 엄청나게 무거워요. 그래서 그걸 상판에 쓰면 기타가 울림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상판에는 특히 시트카 스프루스를 보통 많이 써요. 쓰고 이제 축구판은 좀 단단한 나무들을 쓰면 좀 저음도 많이 살아나는 편이고 다 똑같진 않은데 축구판재 중에 약간 가볍고 그런 나무들은 중저음도 좀 약한 편이고 그래서 그 이제 밸런스를 맞추려고 보통 하는 거죠. 상판은 너무 두껍게 만들 수는 너무 무겁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엑스브레싱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아, 설명을 듣고 나니까 북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 옆에 통이랑 그렇죠. 밑에서는 받아서 해주고 위에서는 진동하면서 소리를 내주는. 네. 상판은 울리는데 주력이 되어야 되고 축구판은 반사시키고 이렇게 반동을 주는데 주력이 되어야 된다는 점.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적 좀 잘 울릴만한 목재 중에 하나가 뭐 마호가니나 샤펠들이라고 하는데 얘네는 상판으로 쓰는 경우도 꽤 있죠. 축구판재 중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만한 목재 중에 그나마 가벼운 종류가 뭐 메이플, 월넛, 마호가니 이 정도인데 축구판재 중에는 약간 가벼운 편이고 해서 상판에도 가끔씩 씁니다. 그래도 원래 상판재보다는 무거운 축구판재이기 때문에 상판까지 들어간 기타들은 보통 그 소리가 좀 무거워져요. 중저음이 조금 더 사는 편이고 고음이 좀 약간 붕특해지는 편이고 그런 소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중저음이 좀 세지니까 부드럽고 묵직하고 그런 소리다라고 하는 거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음이 너무 이제 선명하지 못하니까 멍청한 소리라고 싫어하시고. 그럴 수 있죠. 지팡과 브릿지는 에보니로 만들잖아요. 근데 왜 걔네는 되게 단단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축구판으로는 안 쓰는 걸까요? 나무를 보통 이제 구분할 때 축구판재들 선택할 때 보면은 밀도와 경도를 많이 따지는데요. 축구판재들은 보통 밀도가 높은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에보니도 그렇고 김광선 모델 리뷰 쓸 때 얘기했던 코코볼로 같은 것도 그렇고 밀도가 너무 높아서 비중이 1을 넘는 나무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물에 가라앉는 애들 뭐 밀도 높고 단단하고 다 좋은데 경도도 높아서 너무 관리가 까다롭죠? 지팡과 브릿지에만 써도 뭐 좀만 관리 안 하면 쩍쩍 갈라지는데 아마 안 들어봤을 거예요 옛날에. 그렇겠죠. 소리가 별로 거지 같아서 안 쓰는 거겠죠. 별로였더라. 아프리칸 블랙우드는 훨씬 딱딱하고 단단하고 무겁고 밀도도 높고 한데도 음향목으로 쓰거든요. 아프리칸 블랙우드 소리가 좋기로 유명한데 에보니는 안 쓰더라고요. 안 쓰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긴 하겠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목재에 대해서 제가 해볼까요? 네. 자, 먼저 스프루스. 그건 됐고요. 자, 로즈우드. 자, 마호가니. 그건 됐고요. 됐고요. 베어클러라는 거는 진짜 베어클러일 수도 있잖아. 아니요. 시작부터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거기까지 가야 되나요? 네, 거기에 사실상 마호가니는 아니다.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나요? 정리가 아니라 너무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투머치. 오케이.